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이렇게 경산 곰방장에 저희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포도를 상차를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는 지금 곰방장 안에서는 지금 경매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새 경산 곰방장이고요. 저기에 보면은 식당이 이렇게 있고요. 저기에 곰방장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이고요. 주차장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저기에는 카페가 저렇게 있습니다. 곰방장 안에 카페가 저렇게 있고요. 예, 여기 카페 열러 지나가시다가 커피가 생각나신다면은 요 새 경산 곰방장에 오셔서 입구에 보면은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경산 곰방장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곰방장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잠깐이라도 이렇게 경산 곰방장 모습을 잠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비 덥네요. 예. 예, 저기 카페가 저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세요. Yeah, 안녕하세요. 여기는 새 경산 곰방장이고요. 지금 여기 안에는 지금 경매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많은 농산물들이 이렇게 좀 와서 경매를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매 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올 밖에 날씨가 많이 덥네요. 예,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과일이 포도나 이런 게 좀 많이 흘러요.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또 3부 방송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지금은 저 또 이렇게 포도를 판매를 경매를 보고 이렇게 저희와 저희 아버지하고는 저 집으로 가는 중에 있고요. 저희 아버지하고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 벌써 갔고 저는 저 지금 또 출발해서 또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세를 보니까 포도 시세나 보숭 시세나 다 똑같이 너무 가격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기분이 보니까 뭐 7,8천원, 뭐 5천원, 뭐 3천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진짜 이거는 완전히 진짜 너무 하는 것 같고 너무 가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말을 들어보니까 소비자들도 많이 산물질을 사 드시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또 복숭이나 포도나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많이 사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가격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 8천원 아니면 3천원, 5천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진짜 약값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해도 진짜 너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갈수록 가격이 좀 더 무너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잠정 포도를 수확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좀 더 지켜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농민들이 많이 지금 좋지를 않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또 과일이 너무나 제 가격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하면서 1년 동안 농사를 쉬고 쳐가지고 이렇게 또 했는데 가격이 만족한 가격이 안 나오고 너무 이렇게 3천원, 5천원, 뭐 7천원, 8천원 뭐 많이 나봐야 뭐 2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가 나와가는 남는 게 없거든요. 뭐 수수료 띄고 뭐 띄고 이래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농민들이 너무 원래도 너무 농민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날씨도 그렇지만 이렇게 기온도 이게 포도나 이렇게 과일이 온도 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는데 온도 조정도 안 되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과일이 너무 진짜 안 좋아지고 가격값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네요. 참 농민들 참 이렇게 제가 빠지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는 진짜 답이 없고요. 진짜 농사를 포기하려고 해도 뭐 특별히 농민들이 딴 거 뭐 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참 진짜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이게 가열값이 1년 동안 새가 빠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나 보숭이나 이런 거, 과일이 이런 거 잘 갖고 와서 이렇게 수확을 했지만 가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농민 시름이 너무 깊어지고 있고요. 지금 그래 이런 가격으로 받아가지고는 한마디로 약값도 안 나옵니다. 약값도 안 나옵니다. 닦여가지고. 이래가 농사를 저먹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고. 당분간은 포도를 안 딸 예정입니다. 안 따고요. 근데 이따가 보고 상황을 보고 또 포도를 수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포도를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가서 포도를 싣고 와가지고 경매를 보고
저는 지금 현재 제 아들 아들 태우러 지금 가는 중에 있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은 지금 벌써 집에 아마 도착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지금 현재는 여기는 자연시장통입니다. 자연시장통에 이렇게 자연시장통로 도로에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또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정차를 돼가지고 있네요. 보니까요 뭐 거의 대부분 다 보면은 뭐 이렇게 불법 주정차나 아니면
인도 위 주차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있네요. 경산시에서는 이렇게 불법 주차 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낌새가 안 보입니다. 아니 불법 주차 단속을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뭐 했는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걸 전혀 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마 이게 많이 단속하는데도 많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론은 뭐 불법 주차를 강력하게 이 뭐 법 개정을 해가지고 뭐 차 불법 주차를 경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력하게 뭐 벌금을 뭐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때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아마 불법 주차가 조금 근절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인역에도 보면은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정차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거리가 멀어서 안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주정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건 아니 진짜 이게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도대체 이래가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불법 정착하는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로는 불법 정착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